자, 이게 중국산 현미경 3만인데요. 지금 세팅을 해봤습니다. CCD를 그래도 제대로 맞추시면은 쓸만해요. 지금 보면 거의 이제 초점이나 이런 화질의 문제고, CCD를 좋은 거 쓰시면은 500만 픽셀 화소 쓰시면은 디지털로 선명히 잘 보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런 조리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이따 니콘이랑 비교 설명해드리겠지만 모든 게좀 조악하죠. 그래서 그냥 맞춰 쓰시면 또 쓰십니다. 못하실 건 없는데. 자, 이렇게 해서 3만을 맞추시면은 보이죠? 뜨죠? 화면이. 자, 이렇게 해서 요게 몇 페이지? 10배에다가 지금 이거 지금 요 프로그램에서 또 픽셀 수가 조정되기 때문에 꽤 크게 보이죠? 그래서 깔끔해 보이죠? 렌즈 클리어를 한 대까지 다 해드렸어요, 그냥. 나머지 것들은 감안하고 쓰세요. 자, 이래서 이게 200배 되겠죠? 1000배까지도 보여요. 잘 잡으시면. 중국산이라고 1000배를 못 보는 건 아닌데, 보기가 좀 어렵죠. 지금 내공이 있으셔야 돼요. 자, 요게, 보이는, 요게, 400배. 그쵸? 자, 1000배. 1000배 하면은 조리개 파울을 올리셔야 돼요. 조리개 풀로 여시고, 조리개 풀로 여시면은 보입니다. 보이죠? 자, 1000배. 이게 1000배 화면이에요. 그쵸? 격자무늬. 자, 그래서, 뭐 좋은 거 쓰시면 좋은데, 왜 중국산이, 뭐, 웬간한 것들, 식물로 보실 때. 하여튼, 조동나사는 하고 싹, 이거 분해하는 거 시간 많이 걸렸어요. 지금 니콘 설명드릴게요.